안녕하세요. 식당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보는 시간, 식당설전의 썰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주최하는 이 소소공모전에 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업체에서 나온 이 음식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소개하면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고 또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맛을 디테일하게 평가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개해드릴 음식 바로 족발입니다. 자, 보시면 매운맛과 불맛 불족발이라고 하죠. 불족발과 일반 족발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족발 한 줄, 순살 슬라이스, 진공 포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몽골 암염으로 제작을 하였고 이 돼지 다리 95.18% 그리고 마늘, 감초, 둥글레, 산초열매, 이 계피 등으로 이렇게 생산을 한 제품입니다. 추적, 어리굴젓, 집된장, 마늘하고 이런 청양고추 같은 것들은 이 맛을 또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게 강한 것부터 먹으면 안 되니까 약한 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건데 일단 아무것도 소스를 바르지 않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이 난다, 웃음이 나. 새우젓에다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거짓말 없이 리뷰하겠습니다. 거짓말 없이 사실만 리뷰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맛없다고 할 사람 없어. 이거 맛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 이거는 대박이야.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대박이다.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기성 제품 중에서 탑10입니다. 매운 족발 먹어보겠습니다. 자, 또 두 점 여기 또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자, 양념 보이시죠? 양념 딱 배진 거. 미쳤네. 완전히 강하지도 않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건 진짜 뭐 수제 족발이라고 해도 믿겠어. 이거 완전 제 취향이에요, 이거.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맛있어. 달지도 않고 진짜 맵지도 않고 칼칼하게 매우면서 단맛이 살짝 뒤에서 받쳐주면서 감칠맛이 계속 올라와요. 껍질도 꼬들꼬들하고 살도 그렇게 퍽퍽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고 이대로 즐겨도 좋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승화시키는 방법 쌈명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불을 먼저 이렇게 켜줍니다. 간장 타고 식초 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스는,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탕수육 소스를 이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어줍니다. 설탕 3스푼 녹여주고 보여드릴게요. 자, 녹여주고 전분을 물에다 제가 살짝 적셔놓은 겁니다. 전분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약불로 조정한 상태에서 젓게 되면 걸쭉해지겠죠. 자, 여기에 이 족발, 일반 이 족발을 꺼낼 때는 여기 앞쪽을 따시면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을 따세요. 이렇게 좀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편리하게 쏙 모양답게 딱 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양파, 양배추, 당근, 소스를 전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서 할게요. 이렇게 동파육 맛을 좀 하기 위해서 계피값 좀 뿌려주고요. 후추, 여기에 참깨, 청양고춧가루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어떻게 완성되느냐? 동파육 ST가 완성이 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해먹어보세요. 진짜 해먹어봐. 정말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완전 올라와. 완전 올라옵니다. 보이죠? 이걸 누가 오리엔탈 소스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누가 오리엔탈 소스라고 해. 이거 완전 탕수육 소스지. 자, 여기에 보시면 춘천 막국수라고 이 제품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계신답니다. 호담 쟁반 소스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국수 봐요. 오, 면 돌 새까만 면. 자, 물에다가 냉수 마찰 이제 하겠습니다. 불 끄고 냉수 마찰, 냉수육 시켜서 막국수 접시 여기에다가 포! 여기에 이제 고명 올라가는 거지. 강한 건 제일 위로. 사이드에 이렇게 양배추 넣어주고 양파, 옆에 샐러드도 조금만, 원래 상추 대신 조금 넣읍시다. 파채 원래 안 들어가지만 파가 좀 필요해. 참깨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대망의 소스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오, 빨개! 빨개, 빨개! 보세요, 비주얼. 이거 지금 바로 만들 비주얼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실합니까? 이거 비주얼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이거 진짜 맛 평가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뭐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한줄 족발에 이 막국수를 이렇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꼭 이렇게 먹어. 꼭 이렇게 먹어. 꼭 이렇게 먹어야 돼. 매운 족발하고 이거하고 같이 꼭 이렇게 먹어야 돼. 상큼하면서 매콤하고 고기의 육즙이 면하고 섞이면서 야채의 아삭함과 면의 쫄깃함, 육즙에서 나오는 이 육향이 어우러지면서 이건 그냥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썰맨이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줄 족발, 한 줄 매운 족발, 그리고 쟁반국수 조합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썰면은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아시죠? 너무 맛있었고요. 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이 회사는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진산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토담이라는 업체입니다. 연매출은 100억에서 약 5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상주 인원은 50명에서 70명. 핫섭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뭐 깨끗함이나 이 청결한 생산 능력은 뭐 말, 두 말할 것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허까지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노비즈에다가 또 강소기업까지 또 표창을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중소기업 제품, 이 토담 제품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이 썰맨이 뭐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고 놀랬습니다. 이 토담 제품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577-3280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족발 한 줄을 검색하시면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을 이용해서 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구매해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썰맨이 소개하는 이 제품을 보셨다라고 하면 꼭 한번 구매하셔서 우리 한번 이 상생하는 이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썰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3등만 좀 하게 해줘요. 바이바이.